꺼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간협하자고 저래 나로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도 수배했다고 하면 웃겨서 무슨 이야기 듣기도 하나.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어요? 민주당의 형태도 문제지만 김영수 대법원장의 형태는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겁니다. 예, 목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병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에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을 이유로 이 반려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병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오늘 오전에 임성근 판사 측이 녹음 파일을 전격 공개한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진실 상황을 잘 보고 또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도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게 되나. 게다가 문장 보고는 이제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이 소식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네. 일단 시간을 작년 월 20일 오후 5시로 추정되는 독대 자료를 한번 가보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들었던 것처럼 국회,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수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그 참담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또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원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될 대법원장이 여당에 동조해서 정당하게 사표를 내려는 그 법관의 사의를 막고 여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이르게 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거짓말은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탄핵 얘기가 없었고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둘 다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탄핵 동조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낸 그 사표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수리돼야 함에도 그렇게 되면 내가 국회에 가서 면목이 없으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당신이 그 국회에 가서 탄핵을 당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사법부를 넘어서 정치권에도 또 온 국민에도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예. 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전개될지 모르겠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최초 해명과 설명을 보면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었다. 이것도 거짓말로 일단 뭐 드러났다는 얘기가 많고 특히 탄핵 문제 발언한 사실은 없다. 이것 또한 하루 만에 뒤집혔단 말이죠. 대법원장 지명되고 나서 첫 일성이 어제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평생 재판을 하는 사람의 내공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평생 재판을 하는 판사는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판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 저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고 피고 또는 형사재판은 피고인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거 가려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원고 피고 주장하는 뭐가 진실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관계 정리하는 게 먼저고 형사재판에서도 이 피고인이 부인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해서 부인하는 건지 거짓말인지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형 이후에 보면 이 사람 자백하지 않고 반성 의미가 전혀 없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벌. 그거 나오잖아요. 네. 판사의 기본이 거짓말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과연 정말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예. 녹음 파일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삼권 분립의 한 축, 이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탄핵 논의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여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나오는데요. 좀 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독대 자리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해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르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정치적인 그런 것은 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꺼내시면 다르게 왜냐면 사수술이 보면 다르게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할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김가락 교수님. 네. 아, 글쎄요. 뭐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른 문제니까 사표를 반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정부적 판단 얘기를 실제로 하는데 뭐 이 얘기를 좀 짓기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실제로 본인의 건강 사유를 들어서 사표를 낸 거잖아요. 7kg 정도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본인이 탄핵받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 뭐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탄핵을 피하냐.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 여기서 다 책임 물리고 처벌받고 나가라. 왜 내가 그 뒤지닥거리를 내가 대신해줘야 되느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을 지금 여권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예. 즉 사법농단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걸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책임 있었던 것이고 그 대상자가 임성근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부장판사하고 대법원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녹취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사법부의 이 민낯입니다.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떤 형태로든 모든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녹취를 하고 그것을 이 불신의 끝이 이 사법부까지 이렇게 만연이 돼 있는 것을 우리 사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은 이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녹취를 한 뭐 취지나 녹취를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녹취라는 것을 할 때에는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녹취 못합니다. 뭔가 생각이 있고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법부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는 어떤 이유를 지금 이 시대에 던져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여기는 좀 여당의 집중 추궁이 좀 걱정이 되니까 사표를 좀 만류했다 이런 취지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되돌려보면 실제로 작년 5월에 여당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었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서? 그러니까 작년 시점을 생각해보면은 그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우선 그 임성근 그 부장판사의 제의됐던 그 오승환 수수와 관련된 뭐, 저 판결에 그 개입했다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이미 그 견책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그 소송과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예. 그때부터 그 이른바 이제 여권에서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무죄를 받는다. 이거 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당이 대승을 하죠. 그러니까 여당이 굉장히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5월 달이니까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의 힘을 그 의식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오는 그 탄핵 얘기, 그 다음에 본인한테 올, 만약에 탄핵을 받아주게 되면은, 아니, 탄핵돼야 되는데 당신이,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이 국회에 있을까봐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무리하게 그 저 사표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임성근 판사와의 그 대화 중에 탄핵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좀 공교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독대 자리가 있었던 게 바로 보시면 2020년 5월 22일이거든요.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지난해 5월 21일에 오부여인 부부 기념식이 있었고 5월 22일에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결론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하기 직전 이틀 연속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것과 그날 독대 자리에 있었던 뭐 탄핵 취재 발언 이런 게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희야 내밀한 얘기를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적절해 보이긴 한데 예. 그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적절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누구 특정인 또는 특정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법원장에게 말을 했다면 가정법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적폐청산을 취임 초기에 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정말 문제다. 근데 아마 저 이틀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데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점을 문제 삼아서 사법적폐청산을 처음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예. 그랬을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는 거지만 대통령과 그 대법원장의 그 위치라는 거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함께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 오부요인 불러가지고 코로나 뭐 그 대응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대법원장을 포함한 오부요인한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뭐 오부요인 부부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법원 창립 70년 그 행사에 대통령이 와서 사법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런 행사는 굉장히 적절치가 않은 거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그 잦은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대법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건도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김관옥 교수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분도 근본적인 궁금증을 느끼셨겠지만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어서요. 임성근 판사는 그럼 왜 이 독대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녹음했는지 그 배경도 좀 풀어봐야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그거 관련해서 임성근 판사 측은 사표 제출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지 공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뭐 그 밑바닥에는 좀 불신의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대화자 녹음이기 때문에 통비법상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고위직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녹음을 하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사람끼리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녹음하는 그런 행위들이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임성근 부장이 녹음한 게 잘했냐 못했냐 왜 녹음했냐 이건 저는 사건의 본질은 절대 아니에요. 으흠. 사건의 본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당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임성근 부장에게는 저런 거죠. 공개하는 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서 공개하는 거다. 저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작 공개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처음에 계속 안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입장문만 발표했었고 예. 변호인 입장문 발표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장문 모두에 보면 나는 자세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관계 착용해서 내가 얘기한다. 그러고 입장문 발표했다가 근데 또 대법원 쪽에서 다른 얘기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카드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없이 공개했다는 저 얘기 맞는 것 같고 그럼 왜 이거를 지금 녹음을 했을까? 일단 뭐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다.
다르게 쓰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저 전화 통화 정호성 당시 저 그 비서관인가요? 녹음할 때 아 뭐 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들어보고 다시 정리해서 녹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랑 뭐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 개인 의견입니다. 앞서 도표를 보면은 4월 말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5월 말에 면담이에요. 그 한 달 동안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 보면 법원 행정 쪽에 계속 문의가 갔을 거거든요. 예. 제출했는데 왜 수리가 안 됐느냐. 그러면 그 와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에 아 원장이 수리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혹시 나중에 있을 저 분쟁을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 녹음을 해놨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걸 뭐 잘했다 잘못됐다 평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임성근 부장은 녹음을 한 배경에는 저 한 달 동안 사표가 수리 안 되는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와 임성근 부장 사이에 오갔던 어떤 그런 흐름들 그거를 캐치를 하고 임성근 부장이 아마 녹음을 좀 했을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표가 다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예. 근데 그게 계속 반려가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대법원장을 찾아간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그래서 녹음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 과정 중에 아마 원장이 사표 수리할 뜻이 없다라는 거를 예. 임성근 부장이 캡치를 했을 수가 있는 거고 예.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이건 했을 거고 그러니 이제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공개할 뜻은 없었다가 어제 대법원 측에서 대법원장 측에서 뭔가 반론을 하니까 그대로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한 게 아니라 변호인 통해서 글로 입장문 내고 그다음에 녹취 녹을 내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파일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당사자 녹음 파일은 뭐 합법적으로 공개하는 걸 수 있는 거죠. 전화든 그 만나서 하는 거든 그냥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걸 녹음한 거는 통기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해명을 하루 만에 뒤집은 김명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가 부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으세요? 오늘 오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전격적으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요. 김관욱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파일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띄었던 내용들은 이거잖아요.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이다. 그리고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해명도 조금 그 애매한 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표 쓰는 건 좋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임부장 판사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 서로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직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관건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좀 솔직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은 확실하게 지금 이 임부장 판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헌법이 보장한 재판부의 그 독립성 이거를 개입을 통해 가지고 훼손했으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입법부가 그들의 어떤 사법부 견제 수단인 탄핵을 통해서 견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에가 그 처벌의 대상자인 당신 사표를 써버리면 이것 자체가 사법부의 어떤 농단이랄까 사법 개혁이 대상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기다리고 처벌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아예 그냥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사표 수리 못 해준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되게 뭐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이 지금의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글쎄요.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이다. 이것도 또 여러 뒷말을 낳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예.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형사재판 하다 보면 피고인들이 진술하고 거짓말한 다음에 나중에 증거를 들키잖아요. 그럼 오래된 일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의도적 거짓말하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럼 그 피고인의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인지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지 뻔뻔하게. 그래서 예. 정말 거짓말을 해왔던 건지 그걸 판단하는 게 판사의 몫이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되니까. 제가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건 평생 재판만 해왔다는 사람의 내공으로 비루어 판단해 보면
본인의 이런 변명이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아, 9개월 전에 일이니까 사람을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당신 말이 맞아. 이럴 건가요? 아니면 이거 기억 못하라는 건 나는 압축할 수가 없다. 뻔뻔한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람의 기억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9개월 전에 기억했을 거예요. 원장은 기억 못할 수도 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이렇게 판사가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매일 있는 루틴한 일이라면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예. 매일 있으면 9개월 전 일이면 하루에 3부 270건인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게 정기적인 일이라면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사법농단으로 재판까지 받았던 판사가 나를 찾아와서 사직서 수리를 요청했는지 더군다나 큰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탄핵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수리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걸 저는 9개월 전 일이라고 기억을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대법원장님이 만약에 이 사건 맡았다면 뭐라고 판단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해명은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그랬다, 송구하다 이거는 거짓말 논란에 대한 그 해명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입장을 밝혔는데 더 중요한 부분,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고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훼손한 부분, 여당의 탄핵 움직임에 맞춰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제가 한번 헌법을 찾아보니까 네. 106조에 아, 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아, 퇴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임성근 그 판사는 담낭 제거하고 신장 안 좋고 해서 몸무게 7kg 빠져 굉장히 심신이 취약해서 충분히 그 사표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김관우 교수님. 예, 예.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재판 개입의 어떤 부분이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지금 임부장 판사의 잘못이 이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핵심을 우리는 논의하지 않고 사실은 지금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난 그건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입법부가 한 판사를 지금 탄핵소추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모든 국민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인 것이고 이 사법부가 양심과 법률과 헌법에 의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판결이 마지막 난다면 그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김명수 대법원장 이건 잘못한 거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든 뭐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입법부까지 지금 뭐 탄핵소추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너무 부각이 오히려 뭐 거짓말한 것이 부각이 되고 본질은 뭔가 숨겨지는 이 장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김관우 교수님 취재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 뒷부분에도 또 본질 얘기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한번 꼭꼭 씹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에도 글쎄요. 대법원장 권위의 치명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법관 여러분.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양당이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선언해야 그것은 국민의 정당한 길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은행이 신경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거 발언 듣고 조금 전에 법원 행정청과요 대법원장 측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입법부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심력 끼쳐 죄송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한 얘기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탄핵소추에 대해서 안타깝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김경진 의원님,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숨은 뜻을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 말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말이 나온 대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표를 수리를 했으면 그러면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표 수리를 안 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돼서 송구하다 뭐 이런 함의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 내에서 판 법관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예. 법원의 장으로서 이걸 송구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녹취록도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법관 대표자 회의 안에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상급 법원에 있는 사람이 하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래라 감나라 판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데는 법원 내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부에서 탄핵 의결까지 했으니 내가 대법원의 장으로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겠다. 아마 그런 함의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대법원장이면 저 메시지를 낼 때 적어도 그 뭐 이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탄핵이 남발돼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주는 게 지금 당연히 대법원장이 해야 될 말이 아닐까요? 저 지금 발언도 보면은 본인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지 않고 임성근 판사가 그냥 그 탄핵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데 주어가 없어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건지 이게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건지 아니면 정권에 죄송하다는 건지 이 메시지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도니 의원님이 여러 논평을 해주시는 중간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이런 새로운 언급들을 한 게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와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서 기억이 좀 희미했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오늘 논란의 중심에 한복판에 서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길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후에 짚어볼 주제에서도 이 얘기 같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